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후라이 쌉싸 한겹 수세미입니다. 자, 한겹이지만 싹싹 수세미 실은 두꺼운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겹으로 떴지만 볼륨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떠보셨을 거예요. 한겹 식빵. 싹싹 한겹 수세미입니다. 자, 이거는 식빵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떠보셨을 것 같고, 이거는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찍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만들어 볼 계란후라이. 구성은 이렇게 도안하고 실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셨으면. 실이 요게 300번 하나와 302번 하나가 패키지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란자이는 조금밖에 안 들어요. 노란색은. 그래서 실속 있는 이게 이제 주문을 하실 거면 요거 한 알에 흰색 두 알을 주문해 주시면 이제 노란색이 그래도 조금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두개 주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계란후라이가 10개에서 11개, 잘하면 12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것보다 확실히 얘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2로 주문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겹 싹싹 한겹 수세미 도안이 이렇게 가는데, 얘는 권장 바늘이 6호로 되어 있네요. 바늘 모사 6호하고 그리고 표시핀 두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바늘 할 때처럼 왼손에 실을 준비해 주시고, 오른손에 바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계란 노른자부터 시작할 거니까 노란색으로 302번으로 잡아주시고, 루프를 앞에 고리가 끝실이 위로 오게끔 이렇게 말아주세요. 말아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늘은 항상 뒤에서 앞으로 해서 실을 가지고 제자리로 옵니다. 이때 이 루프는 지금 왼손에 엄지랑 중지랑 루프를 잡고 있는데, 얘는 놓치시면 안 돼요. 한 코, 두코 정도 뜨고 놔도 되는데, 그 전에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잡고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루프가 있어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6코를 뜰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기둥코는 하나니까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루프에 짧은뜨기를 뜨십니다. 그리고 1번 코에 표시핀 달아주세요. 달아주고, 6코, 총 6코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6코를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렇게 6코를 떠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루프가 있잖아요. 얘를 없애야 돼. 그래서 끝실을 당겨주시면, 여기 가운데 루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6코를 떴기 때문에 마지막 코가 생겼죠? 마지막 코에 표시핀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1번,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단 마무리까지 해줬습니다.
두 번째 단은 코 놀림 6번을 할 건데, 코 놀림은 뜬데한번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짧은뜨기니까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표시핀 1번 위에 올려 달아주시고, 한 번을 더 뜨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코 놀림 뜨고, 그 자리에 다시 뜨고, 이렇게 해서 6번을 해주십니다. 코 놀림 6번. 그래서 첫 번째 단은 6코지만, 두 번째 단은, 여기 이제 마지막 코 나왔네요. 두 번째 단은 계속 코놀림을 해줬기 때문에 12코여야 맞습니다. 마지막 코에 핀 올리고 1번 코에 찔러서 빼뜨기. 두 번째 단이 끝났고요. 세 번째 단은 한코 뜨고 코놀림하고 한코 뜨고 코놀림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짧은뜨기니까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첫코 뜨고 핀 달고, 이거 핀을 달아지는 이유는 지금 이게 지금 실에 이렇게 날개사가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어요. 얘 때문에 코가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첫 코와 마지막 코에 꼭 핀을 달아주세요. 안 그렇게 하시면 저도 가끔 코를 하나씩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꼭핀 달아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이게 이제 귀찮은 작업이지만 다시 한번 코스를 셌을 때 정확하게 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코, 마지막 코에 꼭핀 달아주시고, 지금 세 번째 단은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코놀림 뜬데또 떠요. 그리고 하나 뜨고 다시 코놀림, 한코 뜨고 다시 코놀림, 한코 뜨고 코놀림, 한코 뜨고 다시 코놀림, 한코 뜨고 마지막 코에 코놀림. 자, 마지막 코에도 표시핀 달아주시고, 자, 세 번째 단 마무리 빼뜨기까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단이 됐습니다. 네 번째 단은 똑같이 짧은뜨기지만, 짧은뜨기 하나하나 두코, 하나하나 두코, 그렇게 6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코놀림 한 번, 그렇게. 기둥 사슬 한코 올리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한 코, 또한 코, 그런 다음에 코놀림 해주세요. 한 코, 한 코, 코놀림. 한 코, 한 코, 코놀림. 한 코, 한 코, 마지막 코에 코놀림. 마지막 코에 핀 올려서 달아주세요. 그리고 1번 코에 빼뜨기 마무리합니다. 빼뜨기. 이렇게 해서 노란색은 4단 뿐이거든요. 4단 마무리 사슬 한번 해서 실을 잘라 주시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싹둑 자르면 밑에 날개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심지 부분 있죠? 심지 부분만 가위 끝으로, 아니면 여기 가위 중간으로도 그냥 싹둑 자르지 말고 이 심지만 살짝 자르세요. 그러면 바닥에 이게 날개가 날려 있지 않아요. 그 실이
이렇게 자를 때 이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이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심지실만 살 잘라주시면 절대 이렇게 날리거나 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실만 잘라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끝났고, 노란색은 지금 저희가 4단 떴죠? 4단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노른자, 안 터진 노른자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흰색을 한 단, 두단 뜨면 이게 살짝 이렇게 납작, 완전히 납작하게는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납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흰색으로 준비해 주세요. 흰색 실로 이렇게 코바늘 잡을 때처럼 잡으시고 잡아주시고 지금 떴던 편물을 여기 실 위로 올려주세요. 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중지 위에 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빼뜨기 한 여기 표시핀한 그 코에 찔릴 건데 바늘을 찔릴 건데 다섯 번째 단은 이랑뜨기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이랑뜨기. 그래서 이랑뜨기는 저희가 뜰 때는 이렇게 보리쌀 코를 다 찌르지만 이랑뜨기는 지금 뒤에 걸려 있는 뒷가닥만 잡아서 뒷가닥 뒤 이렇게 두 가닥이 아닌 앞에 뒤에 이렇게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보리쌀이 있는데 뒷가닥만 잡아서 뜰 거예요. 그거를 이랑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코에도 뒤에만 뒷가닥에만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이랑뜨기도 짧은 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이랑뜨기를 해주세요. 하나만. 그리고 다음 코에도 이랑뜨기로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는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이랑뜨기로 코늘림. 뜬데 또 뜨죠? 그래서 밑에는 하나, 둘, 세 코지만 위에 이제 네 코가 됐어요. 하나하나 코늘림, 하나하나 코늘림. 그래서 하나하나 코늘림, 하나하나 코늘림. 그거를 8번 반복해 주십니다. 하나, 이랑뜨기로 하나 코늘림. 지금 이랑뜨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코늘림. 다시 하나하나 마지막 코에 코늘림으로 끝납니다. 이랑뜨기 코늘림. 여기는 지금 앞뒤 코를 핀을 같이 찔러놔서 뒷가닥을 잘 찔러지네요. 코늘림 마지막 코에 코늘림 해주시고 마지막 코에 다시 핀 올려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 이랑뜨기 하면서 코늘림 하면서 다섯 번째 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세요. 지금 여기 핀을 올려 달지 않아서 약간 지금 버벅거렸죠? 이렇게 다섯 번째 단 마무리 됐고요. 여섯 번째 단에서는 이제 계란이 지금 동그랗게 됐지만 여기 계란이 보시면 저희도 후라이 하면 이렇게 울퉁불퉁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섯 번째 단은 긴뜨기가 들어가요. 한길긴뜨기 아니고 그냥 긴뜨기가 몇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저희가 계란후라이 해봤지만 계란후라이를 기름을 많이 넣고 하면 이렇게 계란후라이가 뻥뻥 뚫리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멍도 내봤는데 이 구멍은 어디에 있냐면 일곱 번째 단에 그리고
아홉 번째 단에 있어요. 여기 끝에, 끝부분에. 그래서 지금은 여섯 번째 단 할 거예요. 여섯 번째 단도 시작은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 하나 올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핀.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를 옆에다가 한 코 더 해주세요. 지금 두 코 떴어요. 그리고 짧은뜨기 코늘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긴뜨기를 뜰 건데 긴뜨기는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고 코에 찔러서 실을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오면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감아서 세 개를 다 빼는 거예요. 이게 긴뜨기. 그 긴뜨기를 세 번 할 거예요. 연속으로 세 번. 감아서 찔러서 갖고 와. 감아 세 개. 이렇게 세 개 뜨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코에 긴뜨기 코늘림을 해주세요. 감아서 찔러서 뜨고 한 번 더. 이렇게가 한 세트. 짧은뜨기 하나하나 코늘림, 긴뜨기 하나하나하나 코늘림. 그렇게가 세트입니다. 짧은뜨기 하나하나 코늘림. 감아서 긴뜨기 나란히 세 코 해주시고요. 긴뜨기 코늘림 해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하나 그리고 코늘림. 긴뜨기 나란히 세 코. 세 코 그리고 긴뜨기 코늘림. 짧은뜨기 하나하나 코늘림. 긴뜨기 하나 둘 셋 코늘림.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코늘림 할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는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코늘림. 원래 하나 둘 두 개만 뜨고 코늘림 했잖아요. 여기는 끝에는 하나 둘 셋 코 뜨고 마지막 코에서 코늘림 해주세요. 짧은뜨기로. 그리고 표시핀.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빼뜨기 마무리 됐나요? 자, 일곱 번째 단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단도 짧은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를 1번 코부터 연속으로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코 뜨시고 여섯 번째 코에 코늘림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이제 짧은뜨기 다섯 코 뜨고 여기 코늘림 했어요. 두 코가 들어갔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슬뜨기 두 코를 뜨세요. 하나, 둘. 여기 지금 위에 사슬코 두 코를 떴기 때문에 밑에도 두 코를 지날 거예요. 하나, 두 코 지나고 연속으로 짧은뜨기 다섯 코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하시고 코늘림. 사슬 두 개. 다시 연속으로 다섯 코, 셋, 넷, 다섯 코, 코늘림. 그리고 사슬 두 개. 연속으로 둘, 셋, 넷, 다섯 코 하시고 코늘림. 그리고 사슬 두 코.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하시고 코 늘림. 그러면 여기 뒤에가 세 코가 있어요. 세 코는 그냥 짧은뜨기 세코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세코 표시핀 올려 달아주시고 1번 코에 빼뜨기. 자, 이제 모양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구멍까지 생겼네요. 자, 여덟 번째 갑니다. 여덟 번째 단도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1번 코를 하나 뜨신 다음에 핀 올려주세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떴어요. 연속으로 세코뜰 거예요. 하나, 둘, 세 코. 1번 코부터 하나, 둘, 세 코. 그러신 다음에 코 늘림. 짧은뜨기로 코 늘림. 짧은뜨기 네 코. 세 코, 네 코. 여기 네코 부분은 여기 좀 전에 사슬 두코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반 코만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코 중에 뒤에 코. 지금 여기는 두코 중에 1번 코는 짧은뜨기 떴고요. 두 번째 코는 반 코만 잡아서 코늘림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세트예요. 짧은뜨기 세코 뜨고 코늘림. 네코 뜨고 코늘림. 그렇게. 하나, 둘, 세코 뜨고 코늘림.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코늘림. 둘, 셋, 네코 뜨고 코늘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왔고요. 표시핀은 다시 올려서 달아주세요. 그리고 1번 코에 다시 빼뜨기. 자, 아홉 번째 단입니다. 아홉 번째 단은 짧은뜨기 아홉 코 뜨고 코늘림, 그리고 하나 뜨고 사슬 두 개예요.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1번 코에 하나. 여기 지금 실이 여기가 두껍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겹이에요. 그래서 가끔 빨리 뜰때 여기 한 가닥만 떠지는데 좀 전에 그렇게 떤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뜨고 코늘림. 그리고 그냥 한코 뜨고 사슬 두 코입니다. 자, 이렇게가 한 세트니까 그걸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코. 하시고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빼뜨기 해주시면 지금 아홉 단까지 떴고요. 왜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면 이게 살짝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열 번째 단은 여기에서 요만큼만 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상태로 마감하셔도 돼요. 그런데 도안에는 그열 번째 단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사슬 하나 올렸고요. 짧은뜨기를 네코 뜨세요. 둘, 셋, 네코 뜨시고 코늘림 있습니다. 그거를 세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가 한 세트.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코늘림. 두 세트 됐고요. 하나, 둘, 여기도 반코. 사슬 있는 데는 반코.
네, 코하고 코늘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세 세트 됐잖아요.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네 코입니다. 세 개, 네 개, 네 코 하시고 마지막에 다음 코에는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해서 여기도 심지실만 싹두 잘라주시면 끝. 그래서 계란후라이가 됐고 여기 지금 실이 있죠? 끝실은 코바늘로 뒷면에다가 한 세네 번 숨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색깔 바꾸면서 이렇게 끝실이 있어요. 그럼 요런 상황일 때는 흰 색깔은 흰색 실 부분에 흰자위 부분에 노란 색깔은 노른자위 부분에 숨겨주세요. 각각 같은 색깔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 숨겨도 같은 색깔에다가 숨기는 게 제일 좋겠죠. 흰 색깔을 노란색에다 숨기시면 아무리 잘 숨겨도 그게 나중에 삐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티브 같은 거 뜰 때 실 잘라서 숨기실 때 같은 색깔의 편모에다가 숨기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 루프 만들었던 실인 것 같죠?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얘도 한번 묶어서 노란색 부분에 숨겨주세요. 얘는 기니까 한번 자를게요. 이렇게 심지만 싹둑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흰색 첫 단은 꼭 이랑뜨기를 하셔야지 노른자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동그랗게 나타나요. 그냥 짧은뜨기 뜨시면 요 사이사이에 흰색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박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단은 꼭 이랑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선물 저희가 이거를 뜰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자고 뜨진 않잖아요. 선물 드리려고 뜨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아까 제가 여기 포장지에 뜯었는데 이렇게 같이 포장해서 드리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이게 하나씩 포장하는 건데 두 개가 들어가니까 꽉 차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싹싹 제목이 계란후라이 싹싹 삼겹수세미 계란후라이 싹싹 삼겹수세미를 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